여보세요? 아, 네, 저 어떠세요? 힘드시죠? 말씀하세요. 이번 재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에 대해서? 뭐 재판 얘기는 지금 해서 뭐해요? 이미 뭐할건다 했으니까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1심 때 정인권 씨가 무죄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게 2심인 거예요? 네. 이게 2심. 만약에 정인권 씨가 무죄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확신하세요? 네. 그런 걸왜 물으세요, 실장님? 여러모로 걱정되니까요. 실장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실장님 저랑 통화하면서 속 얘기를 하셔야지 뭐 저랑 통화를 하는 거지. 지금 뭐 갑자기 뜬금없이 재판 무죄 나오면 어떡해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도 좀 알아보니까 무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씨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딜 어떤 경로로 실장님이 알아봐요?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을. 어쨌든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서 씨 누구지 고르는 거 아세요? 실장님, 저 협박하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무죄 나올 거다. 아, 너 무고죄로 아니요. 갈 거다. 아니요,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협박을 해서 뭐예요? 무슨 협박을 해요, 제가. 저는 실장님이 재판 얘기를 하려고 저한테 전화를 한게좀 이해가 안 가요. 재판은 실장님이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며칠 진행 남지 중인 사건이죠. 않았고. 진행 중인 사건이고 판사밖에 모르는 거를 알아보니까 무죄가 나올 것 같다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실장님. 검사도 모르고 판사도 모르는데 실장님이 어떤 아니, 방법으로 알아봐요? 그니까. 1심에서 무죄 나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는데 나왔잖아요. 저는 그거 재판 얘기는 실장님하고 할 얘기가 없어요. 최선을 다했고 그거는 판사만이 아는 거예요. 어떤 유능한 변호사든 검사든 누구도 알아볼 수 없어요. 이게 무죄 나올 것 같다, 유죄 나올 것 같다. 그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난 이해가 안 가요. 판사만 알아요, 지금. 판사들이 써놓은 판결문을 실장님이 손에 들고 있지 않는 이상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실장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할 거라는 생각도 못 했어요. 왜저 새끼하고 제 재판에 실장님은 실장님 그렇게 재판이 걱정됐으면 어떻게 꽃미남이랑 손을 잡아요? 아무리 중립을 지금 지킨다고 제가 하셔도 실장님 사건 처음부터 내가 얘기한 거 제가 실장님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요? 사건에 대해서? 없어요. 제가 다 고발 사주 들었어요. 했나요? 김만배 아니요. 고발 사주 했어요? 아닌 거 실장님이 제일 잘 알죠? 알죠. 신경 씨가 그렇게 한 적이 없죠. 아니, 신경 씨가 그렇게 한 적이 없지가 아니고요. 고발 사주는 성폭행 사건이 없는데 그거를 만들어야 고발 사주예요. 성폭행 사건이 없었는데 타파님이 그걸 만들었나요? 그래서 제가 그 만든 사건에 껴서 갔나요? 아니요? 아니, 처음부터 저는 성폭행 얘기를 했죠. 그 사건을 만든 게 아니라, 어쨌든 그건, 그 얘기는 그게 아니니까. 실장님, 저하고 2년 반, 3년 동안 저랑 얘기한 거 실장님도 녹취 있죠? 저도 있어요. 실장님 저는 없어요. 처음부터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셔서 저 도운 거 맞아요. 누구도 사주한 적이 없고요. 계곡본 누구도 억지로, 뭐 실장님은 억지로 내 사건을 맡아서 저랑 커뮤니케이션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저도 아파했어요. 저빌 붙듯이 막저좀 살려달라고 계곡본에 계속 그런 적 없어요. 실장님 제일 잘하시죠. 저 아프죠. 혼자 한동안 기소받고 연락한 여기까지 적도 왔어요. 그쵸? 네. 저 혼자 기소받았고, 저 혼자 여태까지 왔어요. 저들이 얘기하는 뒤에 뭐 있다? 아무거 없이 저 혼자 허허벌판에서까지 진실 알리겠다고 온거 실장님이 제일 잘하실 거예요. 알죠. 외롭게 투쟁한 거. 실장님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계곡본 내부 사정 모르겠고요. 저는 관심도 없어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판단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근데 실장님이 계곡본 직원들이라고 해서 터트린 시기가 하필이면 저 새끼 선고 날 전이었고, 전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아니,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다고 쳐요. 알지도 그러면 말지도 못했고. 일반인 사이버불링을 가장 많이 한 더참사 심혁 김두희라고 손을 잡아가지고는 이미 김한매 뭐 정인권 심혁 이 애들하고 손을 잡은 것 자체가 실장님은 명분을 잃은 거예요. 사이버불링의 대명사잖아요, 저들이. 근데 이종원 PD한테 사이버불링을 당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랑 손을 잡는다? 아니요, 저는 계곡본 임원진들 생각했어요.
실장님, 그 저는 이벤트 실장님, 이벤트 실장님 이벤트 이벤트 솔직히 제가 카톡 처음에 드렸죠. 저는 이 상황이 참담하고 가슴 아프다는 식으로. 계급본 내부는 모르겠고요. 뭐 계급본 회원들 뭐 지금 실장님 욕도 하고 난리가 났겠죠. 뭐 저는 다 떠나서요. 나는 피해자고 내가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왔는데 왜 나를 자꾸 건드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더참사도 실장님도 다. 왜 나를 자꾸 도구로 갖다 쓰는지, 내가 정말 죽기를 바라는 건지. 사람이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내 재판을 왜 자꾸 건드리는지, 왜 그게 자기들의 그런 싸움에 이용을 하고 있는지. 나는 그냥 정말 피해자일 뿐이고 나는 죽을 힘에 대한 싸워온 것밖에 뭐가 없잖아요. 내가 없는 사실을 지연했어요. 내가 실장님하고 통화하면서 위선을 떨었어요. 진심으로 너무 힘들어서, 피해자로서 너무 힘들어서 저 실장님하고 그렇게 2년 반을 왔어요. 그거 실장님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꽃미남한테 사과를 해요? 꽃미남이 어떤 새끼인지 실장님이 제일 잘 알잖아요. 어떤 사기꾼 새끼인지, 김한매 저 고발 사주권도 왜 저렇게 제가 만들고 있는지, 150장 제가 타노스 쓰면서 실장님한테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꽃미남한테 사과를 해요?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해요. 실장님 거기서 저하고는 이제 더 이상 같이 갈수 있는 선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그날 저녁에요. 실장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죽고 싶어서. 저는 실장님 손 잡았다는 얘기 듣고요. 그날 정말 심각하게 자살 생각했어요. 저 그래서 전화 드린 거예요, 지금. 내가 죽어야겠다 생각했다고요. 도저히 이제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우리 이 문제 같이 잘 풀어볼까요? 뭘잘 풀어요, 시장님? 다 같이 살수 있게. 어떻게 다 같이 살아요?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힘이 없어요, 시장님. 아니요, 다 같이 살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얘기하세요, 실장님. 말 돌리지 마시고. 난 실장님한테 지금 속 얘기 다 했어요. 네네, 다 같이 살수 있게. 우리 애다시님도 살고, 애다시님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아, 말씀하세요. 듣고 있어요. 네, 애다시님, 꽃미남님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애다시님이 용서해 주시면 다 해결돼요. 뭘 어떻게 용서해요? 바라진 않지만, 1심 때 무죄 나오듯이 그쪽에서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그거 다 무죄가 떠나서요. 나오면 뭘까? 실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세요. 뭘 용서를 해주길 바래요? 마음으로요? 이 사건이 다 그냥 종결되게. 사건 취하라고요? 아니요, 이건 취하는 안 돼요. 이미 재판이 아까 얘기를 진행돼서. 하세요. 다 같이 사는 만약에 방법이라면서요. 뭐, 다 얘기하세요. 같이 사는 방법, 그리고 애다시님도 마음 편해지는 방법.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사건 취하도 안 된다면서요. 탄원서요. 제가 탄원서를 내라고요? 아니, 쟤는 자기 그러면 그쪽에서 죄를 전혀 반성하지 그쵸? 않고 있어요. 전면 부인하고 만약에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때 탄원서를 써요, 제가? 민사소송까지 걸려 있다면서요. 나 깜짝 놀랐어요. 무슨 민사소송에 걸려 있어요? 무고죄 그 실장님, 민사소송 저한테 이제 아무것도 고소장 온거 없거든요? 확인하셨어요? 민사 아니요 몰라요. 확인하셨냐고요? 저 변호사 통해서 확인했는데 저한테 걸린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요. 그런 거 걸려 있다면은요. 아니 건다고 하면은요. 상관없어요. 무고가 나올 리도 없고, 무죄가 나올 리도 없으니까. 근데 탄원서를 쓰라는 건 뭐라고 쓰라는 거예요? 선처요? 네,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실장님, 제가 상식적으로 선처를 하려면요. 꽃미남이 반성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선처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쟤는 끝까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우기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선처를 요청을 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반성을 먼저 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판사한테. 있잖아요. 제가 고소고발 업무를 3년 동안 했잖아요. 했더니 이제 조금 뭐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장님 법을 모르시네. 제가 반성을 안 하면 제가 탄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우기고 지금 위증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선처해 달라고요? 저도 그쪽에 사과 하라고 호소할게요. 같이 서로 나는 두 분이 풀었으면 좋겠어. 털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 살수 있게. 실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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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쪽이 무죄 나올까 봐 그래요. 상관없어요. 대법원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은 애다시님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아프다고요. 안 죽어요. 저 3년 동안 살아도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솔직히 지금 송장처럼 살았어요. 근데 2심 무죄 나온다고 제가 죽어요? 아니요, 저 대법원 갈 거고요. 대법원만 가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 전 그땐 제가 아예 등판할 거예요. 전면전할 거라고요. 무고죄로 걸라고 해요. 제가요, 어쨌든 교복권에서 우리 직원들이랑 나 정말 황당하다. 이런 일을 생겼잖아요. 실장님, 저도 실장님이면 용서가 돼요? 공격받고 있잖아요. 아니, 실장님 성폭행을 당했는데 성폭행을 당했어요.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것도 일반 그것도 아니에요. 유사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 실장님,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2차 가해 당했는지 제일 잘 아시죠? 실장님 딸이면, 실장님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합의하고 서로 좋게 풀으라고? 실장님 왜 그래요? 제가 아는 실장님 맞아요? 실장님 걔네들하고 투삼하고 붙어야 되는데 실장님이 뭐 역할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무리수 두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역할 할 필요가 실장님 없어요. 그 얘기하고 싶어서 저랑 통화하고 싶다 만나자고 하신 거 맞죠? 다른 용무 없으시죠? 없죠? 없는 거 맞죠? 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니요. 실장님. 제가 조금이나마 실장님한테 연민, 짠한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저 실장님 솔직히 그런 마음 있었거든요. 실장님하고 2년 반 동안 상담하고 오면서 제가 실장님한테 표현 안 했지 저 실장님한테 상처 많이 받았어요. 실장님 사건 약간 귀찮아할 때도 있었고 저한테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했어요. 저 그래도 그냥 걔 실장님이랑 왔어요. 일이 많아서 그렇겠거니 이 사람 실장님하고 저 같이 가고 싶은 마음 오면서 막판에는 실장님도 일이 많고 뭐 짜증이 나나 보다. 아 그냥 나 혼자 가고 싶다. 저 그런 생각한 적 있지만 이종원 대표한테 물어봐요. 전 이종원 대표한테 실장님 욕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나 도와주시는 고마운 사람이니까 좋게 좋게 생각하자. 저 그렇게 온 사람이에요. 전 그런 사람이에요. 실장님은 저한테 칼을 꽂았고요. 꽃미남 손잡고 그런 방송 작두 탈 때 그때 제가 지금 혈관이 잘못돼가지고 오늘 응급실 갔던 거예요. 오늘 안압이 올라가고 지금 제가 산송장처럼 몸이 너무 아파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실장님 저 난도질 해놨거든요. 근데 오늘 전화 와, 나 전 실장님 이런 얘기 할 거라는 거는 실장님 그렇게 살지 말아요. 실장님 멈춰요. 실장님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실장님 면봉님께 싸우려면 개그본 그 직원들하고 실장님 채널에서 싸워요. 저런 범죄자 새끼들하고 연대해가지고 명분 없는 싸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재판 지면 어떠냐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무고죄? 저는 이제 실장님에 대해서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요. 실장님, 정신 차리세요. 멈추세요. 여기서 안 멈추고 더 가시면 쟤네들 실장님한테 빼먹을 거 없으면 실장님도 팽이에요. 실장님 혼자를 믿고 스스로를 믿고 정말 그렇게 개고뻔 생각해서 정의 밝히겠다고 나가셨으면 혼자 싸워요, 저처럼. 제가 혼자 싸우면서 힘들다고 내가 들어온 사람들하고 손잡았어요? 저 그렇게 2차 가해 당하고 일반인으로서 진짜 죽지 못해 살을 때도 전 넘지 말아야 선 안 넘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안 했어요. 실장님은 이미 명분이 없어요. 실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만 끊겠습니다.